역시 머리가 좋아. 핵심 간파를 아주 잘하시는구만. 박 회장님.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! 좋습니다. 그럼 주총에서 봅시다. 그러나 각오들 하시오. 오늘의 구료까지 두 배로 갚아. 탈탈 털어. 쫓아버릴 테니까. 아! 미술관 담보로에서 500억 빌려주신다면 제 주식 오 회장한테 절대 넘기지 않는다는 각서 쓰겠습니다. 변호사 불러서 공증까지 하고요. 아무리 급하더라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는 없지 않네. 좀 더 생각해 볼 테니까 그 후에 결정하겠어. 결정 빨리 내려주세요. 저 더는 못 기다립니다. 뭐? 수술을 못하다니. 아, 왜 수술을 못했어? 어제 김남준하고 깡패한테 잡히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아버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바람에 안압이 갑자기 너무 높아져 버렸었나 봐. 아, 이래 어떡하죠? 500억? 어떻게 구했지? 할 거 없잖아. 이걸로 당신한테 빚진 거는 끝이야. 우리 남준이 다시 한 번만 건드리면 그땐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. 가서 하영이 잡아! 내 방식대로 해야지. 신사적인 방법으론 영 내 적성에 안 맞아. 아, 머리! 아, 머리! 남준아, 왜 그래? 작은 사모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? 뭐? 도경이가 벌인 폴의 사건 제가 잘 마무리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폴의 사건? 오라물사? 그게 언제적 일인데? 예, 6년 전 일이야. 아... 아. 나 그만 달아! 달아라!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면 정신장애랑 비슷한 게 동반될 겁니다. 안 돼. 남준아. 절대 안 돼. 언뜻 보면 치매 같고요. 장담 못합니다. 워낙 어려운 부위 수술이라 성공 가능성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. 그 글자만 복잡하지 간단해. 먼저 죽는 사람 재산, 남은 사람이 전부 갖는다.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닌가? 제가 가진 게 변변치 않은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? 자네 같은 인재를 사위로 얻는데 돈이 문제겠어. 어디가 서경해. 경치 좋잖아. 뭐 하는 거야? 아, 이거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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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잠깐! 오 회장한테 전화해! 내 주식 다 줬다고! 버스 떠났어! 아! 멈춰! 너 그거 설마 진짜 총 아니지? 총? 맞는데. 전기총. 뭐? 박수호가? 너 지금 오 회장이랑 같이 있지? 살고 싶으면 나와 당장. 네 엄마 조혜라 관장. 오 회장이 자살로 위장해서 죽이려고 했어. 박수호! 그러니까 당장 나와! 제 담당 변호사 전합니다. 오라 바이오에서 저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상의할 게 있다고 빨리 오랍니다.
지금? 어머니하고 식사는 다음으로 미뤄야겠습니다. 그만 가보겠습니다. 왜 나를 구했니? 죽도록 미울 텐데. 나하고 우리 남준이 너랑 이 집안 식구들한테 절천지 왼수잖아. 모르겠습니다. 지금은 관장님보다 오 회장이 더 큰 적이라서 그런 건지, 관장님 죽고 관장님 주식이 오 회장 손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불리해서 그런 건지. 근데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죄인이든 악인이든.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단죄하면 되고요. 쉬세요. 어쩌다가 내가 하지만이 정말 잘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라그로 오 회장 쪽에도 박 회장 쪽에도 절대 못 넘깁니다. 제가 가질 거예요. 나 때문이야. 남준이한테 오라 차지해야 된다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막아야 돼. 오라 주식 박 회장에게 넘길 거다. 그렇게 알고 있어. 안 돼. 나 박 회장님한테 주식 다 넘기고 너랑 미국 갈 거다. 곧 박 회장님이랑 만날 장소 다 와가니까 말려도 소용없어. 안 돼요. 내가 주식 박 회장한테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요. 지금 어디예요? 저부터 만나요. 어디예요, 어머니? 아버지, 오라 주식 조 관장이 박 회장에게 넘기겠대요.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. 여기가 카메라 랜드란 말이디. 조 관장이래 내래 주식 넘겨준다고 개원해서 또 무슨 농간을 부릴지 모르겠으니까니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를 확보해 놔야지 않겠어? 아이고, 어서 오십시오, 박 회장님. 야, 이 오래네 놈이 여기네. 남준아, 우리 그냥 떠나자. 나한테 엄마 노릇할 시간 좀 주면 안 되겠니? 알겠어요. 그럼 제가 어머니 대신 박 회장 만나서 주식 양도 서류 못 넘긴다고 정확하게 얘기하죠. 남준아! 야, 너래 어디 남의 집에 와서 주인 행세 안 해? 그 총 내려놓지 못하네? 이보라, 이미 조혜라 나한테 주식 팔기로 했으니까는 오 회장 너는 상관 말고 날래 꺼지라. 장차 김남준이가 내 사위 되기로 했으니까 우리 사돈 거. 너래 혼담 통해서 재산 불리고 가차 없이 사람 죽이는 짓거리. 연로하신 분이 미친개한테 한 번 물리면 약도 없을 것이고 저승사자만이 반길 뿐이죠. 조관장님, 왜 여기 계세요? 할아버지랑 별장에서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? 일단 빨리 출발하자. 남준이가 박 회장님한테 주식 못 넘기는 얘기 하러 갔어. 가자. 오 회장님, 그 총 내려놓으시죠. 아니, 조혜라 관장은 안 하고 왜 자네가 왔어? 혼인신고서라면 내 사무실로 가져오라 했잖아. 제가 어머니 대신 온 겁니다. 박 회장님하고 거래 안 할 겁니다. 어머니 주식 안 넘길 거예요. 그래야지. 그럼 나하고 거래하면 되겠구만. 어차피 그 주식 나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. 번거롭게 시간 끌 거 없이 지금 넘겨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. 안 그런가, 사위? 싫습니다. 오 회장님이야말로 사위인 절 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오 회장님은 오라 아니더라도 골드 에셋도 있고 국내 유수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? 오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.
제가 적임자입니다. 요것 봐라.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어. 여기서 나 죽고 네 엄마 따라서 보내면 그 오라주시 내 딸 하영이 거 된다는 건데 암만 해도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겠어. 여보세요? 남진아, 나야 엄마. 전화 당장 가! 야! 그 총 못 내려놓네? 너네 사람 잡을 거네? 안 돼! 어머니! 어머니 오지 마세요! 여보세요? 그게 무슨 말이야? 들어오지 말라니. 오지 마세요. 여기 위험해요.